네, 안녕하세요. 선박 조종성 특론 교과서 1.4장이고요. 1.4장에서 다룰 내용은 운동 방정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운동 방정식은 F는 MA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F는 MU 다시라는 걸 했고, U 다스는 뭐 병진 운동이랑 회전 운동 다 합쳐가지고 뭔가 복잡한 식이 나왔었죠. 근데 1.4에서는 무게중심의 원점이 있는 물체 고정 좌표이고요. 그래서 점 P가 O에 있는 거예요. 소문자 O죠. 그래서 이게 좀 식이 간단해지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1.5에서는 점 P가 O가 아니라서 무게중심 위치가 PG라는 위치로 따로 나옵니다. 0이 아니라. 이제 그럴 때 운동을 어떻게 해석하냐인데,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원점이 무게중심에 있으면은 식이 좀더 간단해지겠죠. 풀기는 편해질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저희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F는 MA에서 식이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1.3에서 속도의 시간 변화율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병진 운동이랑 회전으로 인한 속도 성분으로, 아, 회전으로는 가속도 성분으로 나뉜다라는 거죠. 1.3에서 식이 훨씬 복잡했는데, 다시 얘기 드리지만은 지금 무게 중심의 원점이 있기 때문에 P에 대한 항이 다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거 식을 다 전개하고 방향별로 쪼개주면은 I, J, K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F는 MA면은 X 방향 힘은 MU 다스로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전개를 해보면 그게 아닌 거알수 있죠. 회전에 대한 성분도 X 방향 힘과 연관이 있다라는 게 나옵니다. 실제로 어떤 배가 정속으로 선회를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돌고 있으면은 일정한 직진 속도로 선회를 하고 있으면은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 U 닷은 0이거든요. 나머지 속도 성분들이 가속도긴 하, 나머지 가속도 성분들이 근데 그 가속도가 실제 전진 방향의 가속도가 아니라 회전으로 인한 가속도 성분들이 X 방향 힘에 적용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실제로 발생해요. 선박 조종을 다루다 보면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실제로 자주 쓰는 식은 X 방향, Y 방향에 대한 것뿐이겠죠? 물체 고정 좌표에서. 왜냐하면 Z 방향은 상하 운동인데 선박 조종에서는 Z 방향을 고려를 안 하거든요. 뭐 그런 문제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병진 운동에 대한 운동 방정식 얘기는 다 끝나요. 별로 복잡하지 않은데, 이제는 회전 운동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다룰 겁니다. 이제 동력학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I는 관성 모멘트, 알파는 오메가의 시간 변화율 해서 각 가속도가 되죠. 그다음에 M은 그냥 힘의 모멘트가 되고. 이 식이 그대로 적용이 될 거고, 일부는 새로 이 수업에서 유도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선 알아두셔야 되는 게, 각 속도의 시간 변화율을 구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니면은 요거를 애초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면은, I 오메가 자체의 시간 변화율로 먼저 구하는데, 얘는 뭐라고요, 우리가? 각운동량. 그래서 각운동량 개념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다. 각운동량은 되게 H로 약자로 쓰거든요. 그거 알아두시고 보시면. 우선 모멘트라는 게 있는데, 힘의 모멘트가 가해질 때 걔는 F는 MA랑 똑같이 모멘트는 각운동량의 시간 변화율과 같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1.3에서 얘기했던 시간 변화율이 자기 자신의 그 원점에서의 시간 변화율 더하기 회전으로 인한 시간 변화율이잖아요. 그 식이 똑같이 나와요. 우선 요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원점이 무게중심이 아니라면은 추가적으로 그 원점에서, 여기가 원점이고, 원점에서 무게중심 P까지 떨어져 있고, 그 P에서 그 물체가 갖는 선형 운동량 있잖아요. 얘는 이제 뭐야, 로 P죠. 로 P랑 MV를 대해서 우리가 각 운동량은 이렇게 구하거든요.
가운동량은 구하고, 그 가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을 또 구해서 여기에 항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을. 근데 아까 앞에서 얘를, 이거에 대한 시간 변화율을 구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d 로 오버 dt가 뭐예요? 그게 이제 각 속도, 아니 그냥 선형 속도죠. 그러니까 up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v 여기 이제 그대로 이 항이 남는 거죠. 그럼 이 항은 어디로 갔냐? dv 오버 dt가 회전 운동에서, 지금 회전 운동이에요. 회전 운동에서의 가속도가 되잖아요. 근데 회전 운동 가속도는 어떤 게 있어요? 구심 가속도밖에 없죠. 근데 구심 가속도는 r이랑 방향이 같잖아요. 이건데 얘랑 얘랑은 서로 평행이잖아요. 평행한 벡터끼리 크로스 프로덕트하면 무조건 0이죠. 그래서 이 항은 없어져요. 그래서 요 항만 붙게 되는 겁니다. 얘는 없어지고요. 여튼 뭐별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고 정리를 하자면, 무게중심 위치를 물체고정좌표계의 원점으로 놓았을 때 이제 이런 식의 각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은 모멘트랑 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원점 무게중심에서의 각 운동량 시간 변화율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 물체 자체의 회전으로 인한 각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전으로 인한 각 운동량 변화량이라는 말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좌표 축이 바뀌는 문제 때문에 가운동량의 표현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선형운동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근데 얘가 물체가 자체가 회전을 해요. 물체가 회전을 하면은, 그다음에 로 프라임, 얘도 프라임 프라임 이렇게 회전을 했잖아요. 그럼 회전을 했을 때 물체상에선 가만히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얘가 사실 이동을 하는 속도는 발생을 했잖아요, 회전으로 인해서. 근데 그 회전이 실제 크기를 보면 크기는 똑같거든요? 그럼 뭐만 바뀌어요? 방향만 바뀌잖아요, 회전하면서.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는 데에 대한 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뒤에 붙은 항은. 어쨌든 방향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각운동량을 실제로 구할 때는 이 식으로 구합니다. 원래는 이게 각운동량 진짜인데, 여기서 V는 또 회전으로 인한 것만 우리가 고려를 하니까, 걔가 각 속도, 크로스 프로덕트, 각 점의 위치죠. 각 질점들의 위치 벡터. 그렇게 돼가지고, 네, 그러고 이제 M도 원래 각 질점들마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전체 부피에 대해서 각 질점들의, 선형 운동량, 크로스 프로덕트, 위치. 그렇게 해서 각 운동량을 구하죠. 이 식을 쭉 풀어주면은 XYZ 성분으로 쪼개줄 수 있고,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 XYZ 성분으로 쪼개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걔를 쓰자면은, 아, 여기서 오메가가 아니라 대문자 오메가로 썼죠. 각 속도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얘는 각 속도고, 여기 앞에 i가 사실 3x3 매트릭스로 나오거든요. 이게 이거죠. 아, 여기 써놨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관성 모멘트라고 하고, 관성 모멘트는 그래서 축에 따라 달라져요. x축 중심으로 회전할 때랑 y축 중심 회전할 때랑 관성 모멘트 크기는 달라요. 근데 식만 보시면은 여기서 원래 ixy랑 iyx가 나와야 되는데 서로 식이 똑같거든요. 이게. 그래서 둘이 같다. 서로 대칭인 항들은 크기가 같다라고 알수 있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체 고정 좌표계 입장에서는 관성 모멘트가 XYZ 축에 따라서 고정이 돼 있잖아요. 배 기준으로 XYZ 축을 했으니까 관성 모멘트가 고정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구 고정 좌표계로 물체 운동을 해석하기 힘든 이유가, 선형 운동에서도 좀 그랬긴 했는데, 선형 운동에서는 방향이 바뀌니까 문제인데, 회전 운동에서는 지구 고정 좌표계로 해석을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물체의 이 모든 힘을 지구 고정 좌표계로 풀어놓고 싶어. 그게 쉽게 안 되는 이유가, 배가 이렇게 갈 때랑 그 다음에 배가 이렇게 갈 때랑
크사이랑 에타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 값이 실시간으로 달라져요. 그렇겠죠? 축이 달라, 그러니까 축은 가만히 있고 배가 거기에 움직이는 그 지구 고정 좌표계에서는 관성 모멘트가 시간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계속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물체 고정 좌표계 상에서 관성 모멘트는 크기가 안 변하기 때문에 회전 운동을 표현하는데 되게 유리합니다. 그게 이 얘기예요. 시간에 따른 관성 모멘트가 변하지 않아요. 시간에 따른 질량은요. 그건 원래 안 변하는 거고, 시간에 따른 관성 모멘트는 왜 변해요? 질량이 변하는 게 아니라 배의 좌표 축이 바뀌는 문제라면은 그게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뭐 그런 얘기들 해서 요건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에 따른 각운동량 변화율은 그래서 우리가 관성 모멘트와 각속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뭐 거기에 대한 시간 미분을 채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각 속도의 시간 변화율과 관성 모멘트를 곱한 게 우리가 원하는 각운동량의 시간 변화율, 그러니까 모멘트가 되는 거죠. 근데 하필 얘가 뭐더라? 얘는 그냥 관성 모멘, 아니, 잠깐만. 얘는 물체 고정 좌표계 상에서의 그냥 운동으로 인한 변화율이고, 얘가 중요하죠. 회전으로 인한 그런 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실제로 풀 때, 배에서 몇 가지 좀 가정을 합니다. 우선 배는 X, Z평면으로는 좌우가 대칭이거든요. 그러니까 Y축에 대해서는 대칭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IXY랑 IYZ는 0이에요. 0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양쪽이 대칭이면은. 그 다음에 IXZ는 이 수평면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Y축, 이건 뭐야? Y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인데, 맞나? 내가 뭘 잘못 썼나? 아 잠깐만. Y축의 대칭이기 때문에 얘는 0이 맞고요. 그 다음에 얘는 원래는 배가 뭐야 XZ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냐라고 보면은 XZ면은 잠깐 말이 완전 꼬였네. 우선 IXY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IXY는 XY 평면에 대한 거죠. XY 평면에서 구하는 건데, 걔가, 맞아. 여러분들이 요 식을 구하면은, 얘가 뭐, 예를 들자, Y, 마이너스 Y1에서 플러스 Y1까지가 배의 이제 좌우겠죠? 근데 얘를 구해보시면 어차피 얘는 0이에요.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YZ도 같은 이유로 적분을 해보시면은 얘도 0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누구에 대한 평면이 아니라 Y축으로 Y축 방향으로 물체가 대칭이기 때문에 Y축에 대한 대칭이 아니라 Y축으로 진행하면서 나오는 그 물체 형상이 대칭. 그래서 XZ 평면을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얘네 둘은 0이고요. 그 다음에 IXZ는 배를 그려놓고 볼게요. IXZ라는 거는 X방향, Z방향에 대한 건데, 사실 배가 앞뒤로 길기 때문에 얘가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생긴 건좀 다르지만 거의 대칭처럼 느껴지는 방향들이 또 있거든요. 배가 뭐 특히 위아래로 XZ평면이, 약간 그러니까 Z방향으로 진행함에 따라서 서로 좀 왠지 이 앞뒤로 똑같은 것 같은 느낌도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Y축 방향으로는 완전히 대칭이기 때문에 이 항은 0이 확실히 되고요. XZ도 보기에 따라서는 뭐 거의 대칭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0으로 놓는 경우 많아요. 그 다음에 IZZ랑 IYY는 Y축 기준으로 회전할 때랑 Z축 기준으로 회전할 때, Z는 아래가 플러스죠. Z축 기준으로 회전할 때인데 둘이 보면은 어차피 이쪽으로 배 길이 방향, X 방향 값이 하도 크기 때문에 또 둘이 관성 모멘트는 비슷하거든요. 실제로 해보면은. 그래서 별 계산 값이 없으면, 실제 계산이 안된 배라면 그냥 둘이 같다고 놓고 푸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게 중심에 원점이 있지 않고 임의의 점에 원점이 있는 경우. 대개는 배 미드십 기준으로 많이 사거든요. 배 조종 해석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무게 중심 기준으로 배 운동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배 길이의 중간을 원점으로 놓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둘이 조금 차이 나잖아요. 그걸 이제 여기 책에서는 PG라는 단어, 아, 로지지, 로. 물체 고정 좌표 이상이니까, 로지라는 벡터로 표현을 합니다. 요 차이를.
그러면은 뭐가 달라지냐?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운동 방정식 아니면은 그 시간 변화, 속도의 시간 변화를 등등 항해서 그 P에 대한 항, 점 P가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점이 원점에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의 모든 운동은 무게중심 기준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 무게중심이 원점이랑 같으면 P가 0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P가 미드십에 있다고 하면은 아니면 뭐 선미끝, 선추끝 그런 데 있다고 하면은 무게중심 간에 거리가 있죠. 그 위치 벡터가 시계 그대로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P에 관련된 항이 안 없어져요. 그거를 감안하면은 그냥 그거 쭉 풀어주면 됩니다. 어차피 어려운 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식들도 그래서 운동 방정식으로 주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무게중심 기준으로 실험하는 거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사실 1-5에 대한 내용은 잘 쓰진 않아요. 근데 미드십 기준으로 조종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항이 들어가고요. 왜냐하면 이제 미드십이 세팅하기 쉽거든요. 배 한가운데니까 딱 거기다가 센서든 뭐든 달수 있는데 무게중심은 이제 실제 배라면은 아직 설계가 안 됐으면 무게중심 위치가 안 나오고 배 껍데기만 나왔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네, 무게중심보다는 그냥 미드십에 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논문들 몇개 보시면 그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결과는 똑같아야죠. 해석했다 하면.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되는 게 무게중심 위치에서의 관성 모멘트랑 그다음에 뭐 여기 미드십 위치에서 관성 모멘트랑 같은 축이라고 해도 선수에서 관성 모멘트랑 크기는 당연히 달라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평행축 정리라고 하는 건데 관성 모멘트에서 뭐 물론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IXY, I 뭐 YZ, IXZ 이런 애들은 그냥 거의 0으로 나요. 선박 조종에서. 그러니까 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얘만 놓고 보자면은 무게중심을 지나는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가 원칙적으로는 값이 제일 작습니다. 다른 축을 뽑잖아요. 축이 평행 이동을 하면은 관성 모멘트는 무게중심 기준보다 항상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반영한 식이에요. 얘가 무게중심 위치에서의 관성 모멘트고요. 무게중심 위치를 통과하는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고 XYZ축. 근데 걔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YZ지만큼 이동한 새로운 무게중심 위치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구한다고 했을 때그새 관성 모멘트가 여기 나오고요. 거기에서 질량 곱하기 거리 제곱을 빼준 값이 무게중심 관성 모멘트입니다. 그러니까 식이 좀 알아보기 애매하게 돼 있는데 m로의 제곱이 새로운 관성 모멘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로는 거리인데 거리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로의 제곱은 거리의 제곱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겠죠. 잘해봐야 0일 거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고 얘가 애초에 관성 모멘트, 질량 중심 지나는 관성 모멘트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은 얘가 관성 모멘트, 원래 질량 중심 관성 모멘트보다 항상 클 수밖에 없죠. 같거나 크거나. 그래서 다른 축으로 가면은 관성 모멘트는 무게중심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항상 조금씩 커진다. 그게 평행축 정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식을 기억하거나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은 분석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교과서 1장 내용은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요. 기본적인 내용들을 했는데 좌표계 문제는 조종 문제에서의 운동 방정식을 시작하는데 필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걸 유도하는 과정을 다 아시면은 알아두시면은 문제를 처음부터 이해해서 푸는데 도움은 되는데 그게 뭐 상황이 여의치 않다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나오는 식은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이 책에 나오는 식을 뭐 보셔도 되는데 실제로 좀 우리 수업이 현실적인 그런 조종 문제들을 다루는 데 집중을 할 거니까 관련된 논문들 스터디가 많이 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실험 수업에서. 그러면 거의 모든 조종 논문들은 예외 없이 처음에 좌표계를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 방정식을 정의를 합니다. 자기 문제에서 쓰는 거. 그거 두 개를 봤을 때, 이 논문은, 이 연구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구나라는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오늘 수업에서 다뤘던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